자, 이제 스트링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그럼 스트링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속성과 메서드를 한번 배워봅시다. 사실 속성 중에 하나는 배웠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그 랭스인데 그건 이미 배웠고요.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링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아마 C에서 조금 복잡한 함수들을 많이 배웠을 텐데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함수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 C에서도 그 스트링 문자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함수를 많이 만들어 놓죠. 여기서도 그래요. 자. 사실 존 도와 같은 이런 그 원시값이라고 그러는데 원시값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냥 숫자나 문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프리미티브 밸류라 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속성과 메서드를 가질 수 없지만 얘가 이렇게 커테이션 마크로 해놓으면 얘가 바로 스트링이라는 그 타입이 되고요. 스트링은 객체처럼 취급해 버려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들에는 속성과 메서드가 따라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 내장된 메소드들이 지원됩니다. 자, 대표적인 그 메소드들 중에 여기 문자열을 찾아내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인덱스 오브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함수라고 제가 말을 해 드려도 메소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다른 일반 프로시저 u 랭귀지에서는 함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는요. 문자열 안에서 지정된 텍스트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위치, 그거를 반환해 줍니다. 이런 겁니다. str, 문자열 만들었어요. Please locate where locate occurs 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locate 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순서를 카운트 할때 처음 걸 0이라고 하거든요. 0,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인덱스에서 로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반환해줘요. 그걸 찾아내줘요. 얘가. pos equal str.indexoflocate 하고 질문을 하면 이 친구가 로케이트 위치를 어디서 str에서 찾아줘요. 그게 7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트 r 이를 눌러보니까 뭐예요? 필란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제가 버튼을 누르면 on c l 하면 버튼을 my function을 불러주고요 my function에서 모든 일을 다 하네요 a 리 l 을 가보니까 그 str에다가 뭘 넣었어요 우리가 타이핑을 한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장 p1이라는 id를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를 가져다가요 어떻게요? 해 get element by id 함수를 메소드를 썼겠죠? inner HTML을 누구 거에다 넣어요? str이라는 문, 그 변수에 넣어요. 그러니까 얘가 str인 거예요. 그리고 str. indexof locate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locate가 어디 있는 지찾아달라는 거죠. 그걸 post라는 변수에 넣고 그거를 다시 여기에 demo라는 id를 갖고 있는 패러그에 넣어서 얘가 7이 라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 please를 찾아볼게요. p l e a s e. 그러면은 값이 0이 나와야겠죠. 왜냐면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where는 어디 있을까요? where를 한번 찾아볼까요? 7보다도 커야겠죠? 아, 14번째 인덱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또일 개인가 봐요. where. 잘 찾아 어 r 를 한번 찾아볼까요? occur. 아, 20 두 번째 인덱스에 어커가 나타나는데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인덱스 오브라고 부르는 메소드입니다. 자, 또 인덱스 오브랑 비슷한데 이름이 앞에 라스트라는 게 붙은 게 있습니다. 라스트 인덱스 오브 뭐겠어요? 거꾸로 세는 거예요 얘는요. 거꾸로. 즉, 왜냐하면 로케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로케이트 로케이트 그런데 처음 게 아니라 마지막 걸로 나타나는 그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그 찾아내는 메소드 함수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예비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last index of 라고 그러면 얘는 얘를 찾아주겠죠 오른쪽서부터 즉 문자열 안에 지정된 텍스트가 마지막으로 발견되는 인덱스를 반환해줍니다 2 1이 나오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last index o r 를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카운트해서 요거를 주는 겁니다. 얘가 2 1번째예요 자, 이거는 뭐 너무나도 자명한 e x a m 이니까 만약에 텍스트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마이너스 1을 반환합니다. 아, 이전 트로, 그, try y o u r 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locate를 모르고 제가 스 p 링을 잘못 써서 llo 이렇게 로아트 이렇게 썼어요 자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런 문자열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그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짤때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문자열 안에서 문자열을 탐색할 때이서치라는 메소드를 써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문자열 안에서 문자열의 위치를 찾아낼 때 사실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덱스 오브랑 그죠? 얘가 로케이트를 찾아내라 그러면 인덱스 오브를 쓰면 이 위치를 주듯이 서치도 똑같이 작동돼요. 7 나오죠. 여기서 아까 봤던 프로그램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인덱스 오브를 써도 7이 나오고요. 서치를 써도 7이 나와요. 어, 근데 왜 굳이 함수를 두개 만들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사실 나중에 우리가 또 배워볼 게 있는데, regular expression 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regular expression 을 argument 로쓸수 있는 함수는 요 search m e t 요 그러니까 search 가좀더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탐색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 regular expression 이라는 건 뭐냐면, 뭐, a로 시작하는 문자열, b로 시작하니까 딱 하나가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A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모르지만 세 번째는 B인 문자열. 뭐 이런 것들이 그 regular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regular expression 이라는 문법을 우리가 배울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search나 index of 가둘다 문자열 중에서 문자열을 찾을 때 추출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자열 그 부분 추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문자열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잘라내서 쓰고 싶을 때, 그때는 메소드들이 몇 가지 지원됩니다. slice라는 메소드, 이렇게 잘라내다라는 뜻이죠. substring가 그러니까 부수적인 문자열이라는 의미예요 또는 substr, str, ing에서 ing를 지운 거예요. 그런데 요것들이 각각 다 다른 그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스 볼까요? 슬라이스는 지금 보다시피 아규먼트를 두 개를 그 허용하죠. 스타트 엔드. 너무 쉬워요. 시작점,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봤을 때 시작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를 가르쳐주면 그렇게 잘라내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위치는 그거를 포함하는 위치고요. 마지막 위치는 그거를 포함하지 않는 위치, 그 앞까지만 잘라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애플 바나나 키위가 이렇게 연결된 문자열이에요. 근데 str slice 7:13 했어요. 0 1 2 3 4 5 6 7 아, b부터 시작해서요. 7부터 13까지니까 8 9 10 11 12 13이 콤마인데 13은 포함하지 않고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바나나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결과물이 아예 나와 있네요 그죠 애플부터 바나나까지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var 뭐 num 이걸 이거 그, 그 카운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01234567 7번 맞네요 그죠 요 위치가 딱 7번 위치고요 그리고 89 10은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0123아13 위치가 맞네요 이게. 그죠 7부터 13 위치까지, 그러니까 7부터 13 위치까지인데 13 위치는 포함하지 않고 딱 바나나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14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콤마까지 프린트가 돼야겠죠? 그런 거를 잘 차이를 알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이렇게 양수로 주면 여기서부터 카운트해서 이렇게 세서 가르쳐주고요. 때때로 마이너스 값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마이너스 값을 허용하냐면, 마이너스는 그 위치를 거꾸로 세는 겁니다. 왜냐면, 하 문장이 지금 짧아서 그렇지, 만약에 문장이 길면은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카운트해서 들어가면 너무 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세는 게더 빠를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쓰라고 마이너스를 허용합니다. 즉,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6이라고 주면요, 슬라이스의 값을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마이너스 1이면 여기고요. 아마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를 0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1일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 11일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6이 치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전까지 딱 여기에 보여줘서 보다시피 한번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어, 마이너스 1부터 마이 아 일이 아니죠 1234 키위만 뽑아낼게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로 하면 아이가 빠질 거예요 한번 실험해 봅시다 그렇죠 그죠 마이너스 이게 0까지 해줘야지만 아키 0이면은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그, 하나만 씁니다. 사실은. 0이라는 값을 보통 그, 쓰지를 않게 바람직한데, 왜냐면 0은 다시 여기 앞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 다음에 표함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두 번째 파라터탈 생략하면요. 메서드는 문자열의 나머지를 모두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슬라이스 한 다음에 7 하고서 하나만 주면 일곱 번째부터 다음 끝까지 쫙다 써주는 거예요. 이 나머지를 다 써주는 거고요. 슬라이스도 마찬가지, 그, 마이너스 값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2부터 그, 두 번째 걸안 주면, 여기서부터 바나나 키위까지 다. 이 슬라이스의 그, 인덱스 값을 그, 아규먼트를 두개줄 때와 한개줄 때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자,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substring 이라는 그 메소드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슬라이스랑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substring 이니까 더 이해가 잘 되긴 잘 돼요. 문자열의 부분이란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아 r 먼트파라미터 주는 방법이 좀 다른데 음수를 허용 안해요 substring은 그 대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앞에서 봤듯이 7부터 13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 주는 겁니다 7번째 부터 13번째 앞까지를 잘라주는 그래서 바나나가 나오는데 결과 볼까요 substring 7, 13 했는데 바나나가 잘 나오고 있죠 두 번째 파라메터 생략하면 앞에서와 똑같아요. 나머지 다 잘라줍니다. s u b str 자, 이건 또 뭘까요? 얘는 조금 다른 방식의 아규먼트를 취해 줍니다. 슬라이스하고 유사한데 두 번째 파라메터를요 추출될 부분의 길이를 지정해 줍니다. 그것도 편리할 거예요. 그죠 시작점은 알겠는데 끝점을 카운트 하는 싫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섯 문자만 뽑아 줘. 그러면은 알아서 이 여섯 개 바나나까지만 뽑아주는 겁니다. 시작점 그리고 두 번째 건 랭스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되겠죠. 서브 STR에 만약에 시작점 다음에 두 개만 달라고 하면 BA까지만 출력해 주겠죠. 응용에 따라서 어떤 그 메소드를 쓸지는 여러분들이 메소드의 사용법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가 근데 음수일 수 있는데 이 서브 STR이요. 그러면은 문자열 끝까지 다 개수해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파라메타를 길이를 정의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음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길이라는 건 없잖아요. 두 번째가 생략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머지 다 잘라주는 것. 그거는 뭐 일관성 있는 문법이니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자열을 갖고 할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 그랬죠. 이번엔 문자열의 내용을 한번 교체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즉, replace m e s 라는 메소드를 쓰는 건데요. 문자열에서 특정한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그런 응용이 필요한 경우, 문자열을 봅시다. Please visit Microsoft인데, 이 Microsoft라는 단어를 W3 s c h o o l 로 바꿔치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메소드가 있는데, str.replace 한 다음에, 바꿔치기 대상, 바꿔쳐 들어갈 그, 대상을 이렇게 두 개의 아규먼트로 써 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여기 보면은 Please visit Microsoft라는 문장이 여기 있죠. 지금 demo라는 ID를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인데그 demo라는 ID를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의 inner HTML을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링 문자열이구요. 요 문자열을 갖고 있는 그리고 str의 replace 메소드를 써서 마이크로소프트를 w3schools라고 바꿔치기했죠 이걸 또 바꿔볼까요? 한성으로 바꿔볼게요. 한성. 그런 다음에 try i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한성으로 바뀌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자리가 한성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떠준 거예요. 그 innerhtml로 그 문법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의 대... 음, 대표적인 그 메소드 중에 하나인 replace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을 법 했었죠. uppercase, lowercase. 즉, 대문자로 바꾸고 소문자로 바꿀 때, 메소드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to uppercase, to lowercase입니다. 실행되는 거 볼까요? try 누르니까 hello world 가다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첫 글자들은 대문자로 써 있었는데 다 몽땅 소문자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Hello World라는 이 문장을 요거 t x t 로 가져왔죠. id를 통해서 그 엘리멘트를 우리가 그래프한 다음에 그 inner HTML을 텍스트라는 변수에 넣어놓고요. 이 변수의 그문자열에 값을 toLowerCase로 소문자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거기다 썼죠. 자, 만약에 이걸 to, upper, case라고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대문자로 바뀌겠죠. to lower case, to upper case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e x a m p l 이 그겁니다. 그리고 conca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concatenate라는 단어 다 아시죠? 여러 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문자열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열할 때 쓰는 겁니다. 즉, 플러스 연산자를 써도 되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연산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즉, 문자열이 텍스트1으로 되어 있고요또 다른 텍스트가, 그 문자열이 텍스트2로 되어 있는데, 얘를 붙여주고 싶을 때, 텍스트1.concat, 아, 여기 보니까 공백문자 하나를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2를 써라. 그러면, hello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공백문자 다음에, world가 오겠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건과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그커멘트 아웃을 한 다음에 요 문장을 카피해서 다음 줄에다가 우리가 이 txt1 다음에 이거를 메소드로 써도 되지만 더하기 공백 문자 더하기 text2 즉더 세미 기호로도 요거를 우리가 이거를 좀줄 바꿈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텍스트 1과 텍스트 2를 더할 때 공백 문자 함께 더해줘라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요거를 코멘트 아웃하고 앞에서 봤던 이그 점플 지금 이렇게도 제대로 작동되는 걸알수 있죠 즉컨캐이라는 함수를 써도 되 메소드를 써도 되고요 더하기라는 이 연산자를 써도 됩니다 둘다 똑같아요 자이번에는 문자열에서 문자 추출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문자 열 추출은 문자의 덩어리를 추출하는 건데 문자는 하나만 문자 하나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때 쓰는 거는 character라는 뜻으로 c h a r이고요. 카, 그러니까 뭐 character라고도 읽는데 character at 또는 character code at 이런 두 가지 메소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오는 건 인덱스예요. 위치. 우리가 알다시피. 위치는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에 인덱스가 붙어있다 그랬죠? 볼까요? 지금 보면 string character at 0 하면 어떻게 돼요? string이 hello world니까 h자가 뽑아져 나오는 거고요. 그걸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한 거고요. 만약에 1 하나씩 다 해볼까요? 그러면 2가 뽑아 나올 거고요. 만약 만약에 2두 번째 거는 h, l 3도 l일 거예요. 역시 l, l, o니까요. 그 다음에 4를 뽑아내면 5라는 문자가 뽑혀져 나와야겠죠. 자 그게 바로 캐릭터 애이라는 메소드고요. 캐릭터 코드 애이 있는데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문자는요. 그 html 안에서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유니코드라그래서 사실은 숫자로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를 가져오는 건데 그 문자에 할당된 숫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 문자는 그 캐릭터 코드가 뭔지를 알고 싶을 때 캐릭터 코드 at 0 하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문자의 캐릭터 코드 7 2래네요 우리가 알파벳은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H가 72면은 A B C D E F G H니까 e 는 H보다 한4 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72에서 4를 빼면 68일 텐데 아마 68이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아 69. 그러니까 h니까 이, 아 3을 빼 줘야 되네. 맞네요. 그죠? l 같은 경우에는 h 다음에 h 다음에 i j k l 4를 더해 준 거니까 72에다가 4를 더하면 76이겠네요. 요거는 한번 l 은 번호가 76인가 한번 봅시다. 아76 맞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그 용도가 그 정확하진 않지만 아직은 만약에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유니코드 번호를 알아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캐릭터 코드에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문자열을요, 배열로 변환해서 쓰고 싶을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면은 어떤 무슨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그 파일은 사람들이 이름이 쫙 정리되어 있을 때 그거를 문자열로 보면 별 의미는 없지만 배열로 만들어서 보면은 엘리멘트 하나하나에다가 사람 이름 따로따로 넣으면 되니까 아주 편리해지거든요 그런 용도로 지원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스플릿 말 그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잘라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자열을 잘라서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텍스트가 A, B, C, D가 그 콤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A, B, C, D, E. 그런데 이걸 배열로 만들고 싶어요. A,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엘리멘트는 B로.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는 구분자를 콤마로 쓰면 되겠죠? 그때 쓰는 메소드가 split 메소드고요 구분자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은 콤마를 기준으로 잘라서 array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볼까요? try it 한번 눌러 볼게요. 어, a가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앞에서 본 예제처럼 a, b, c, f까지 써 있는데 이 문자열을 배열로 만들었죠. string split comma 그러니까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arr은 배열이에요.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게 a고요. 두 번째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b겠죠. 세 번째 건 뭐겠어요? 당연히 c겠죠. 그 그런 식으로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구분자는 그빈 공백도 될수 있고요. 이렇게 파이프라고 버티컬 바를 써도 돼요. 그 어떻게 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자를 안 줘도 돼요. 근데, quotation mark만 주면은요, 그 사이에 그 공백 문자가 없이 그냥 주면은 이 문자 하나하나를 잘라서 배열로 만들어달라는 사실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hello world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도 되는데, hello를 스플릿한 거죠. 근데, 공백 없이 문자 열의 포맷으로 이렇게 주면은, 요걸 하나하나씩 잘라줍니다. 그냥. 요 사이사이를. 그래서, 지금 이걸 디스플레이 해본 거예요. hello를 하나씩 하나씩.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으로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C에서 이미 for loop 다 배웠죠. 그거예요. for loop인데 i는 0부터 i가 array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array의 i번째 엘리멘트를 텍스트에다가 계속 추가해서 더해주란 얘기죠. br이라는 그 태그와 함께. 그러니까 hbr, ebr, lbr, lbr 이렇게 써서 Hll로 쓰여집니다. 만약에 문장을 여기다가 한칸 띄고 월드 느낌표까지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주르륵 잘 작동될 거예요. 그죠? 자 사실은 그 스트링 오브젝트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메소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배울 수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더 추가적인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서 보면요. 아마 다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메소드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자, 첫 번째 엑서사이즈 봅시다. display the position of the first occurrence of word in the variable text. 그러니까 variable 변수 txt에서 월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 위치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디스플레이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은 뭘 디스플레이 하고 있어요 헬로 r 월드를 그냥 디스플레이 하니까 나왔어요 자 위치 찾는 거 뭐였죠 이 문자열에서 인덱스 오브를 쓰면은 그리고 뭐를 줘야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가르쳐 주면 되죠 월드라는 거를 찾아달라 그러면은 월드가 있는 위치, 6번째 인덱스를 주네요. 0, 1, 2, 3, 4, 5, 6, 맞네요. 여섯 번째 위치, 제대로 찾아지죠? 두 번째, use the slice method to display only banana, kiwi. 이 문장에서 banana, kiwi, 여긴 지금 다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바나나 이후의 것만 디스플레이 되도록 해라. 슬라이스 잘라내는 메소드를 쓰면 되죠. s t r s l i c e 괄호 열고 닫고 자 그런데 위치를 찾아야죠. 0, 1, 2, 3, 4, 5, 6 여섯 번째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냥 아규먼트도 하나만 주면 끝까지니까 이렇게 바나나부터 키위까지 쫙 디스플레이 해주네요. use The replace method to replace world with universe. 자, 이 example 했었죠. world를 universe로 바꿔주래요. 간단하죠. txt가 그 문자열이니까 좀 replace라는 메소드 쓰는데 argument로 첫 번째 거는 대상. world를 바꿔치기할 거죠. 뭘로? 새로운 문자열. universe. 주면은 어떻게 돼요? hello. 유니버스로 문장이 바뀌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example 볼까요? Convert the value of txt to uppercase. 자, hello world라는 문장이 그냥 주어진 대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얘를 대문자로 디스플레이 해달래요. 간단하죠? 점, to U, P, P, E, R, C, A, S, E. 자, 여러분들 그 camel case 잘 기억해야 됩니다. 즉 camel 머 케이스는 그 단어가 여러 개 연결할 때첫 번째 것 빼놓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번째 것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투 어퍼 케이스 그러니까 디폴트로 되어 있는 모든 메소드들은 이런 캐머 케이스 스타일로 스펠링이 되어 있어요. Hello World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디스플레이 되겠죠. 이번에는 로워 케이스 아,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투 lower case 가려고 닫고 해주면 소문자로만 디스플레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use concat method, concat 메소드를 쓰래요 to join the two string str1 and str2 str1과 str2가 지금 있는데 얘를 연결할 때 concat이라는 메소드 배웠잖아요 그걸 쓰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려니까 자, Document부터 써야겠네요. 점 get Element by ID, ID 이름 써줘야죠. 데모가 ID이고요. 점 i n e r HTML을 누구로 바꿔줄 거냐면, str 1만 써주는 게 아니라, 점 concat 해가지고서 그 두 번째 스트링도 여기에다 붙여달라는 얘기입니다 str1에다가 str2를 argument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hello world가 붙여져서 이렇게 잘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 우리가 많이 몇개 배우지 않았으니까 아마 잘 기억했다가 스트링을 다룰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